기아자동차 노사가 얼마 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과 관련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는데요. 이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장가희 기자. 네, 장가희입니다. 네, 기아자동차 노조가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기아차 노조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밤 자정까지 투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. 1차에 비해 오늘 2차 잠정 합의안에는 사내 복지기금 10억 원 출연, 휴무 조정, 잔업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됐는데요. 1차 잠정 합의안은 지난달 10일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이후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며 부분 파업을 벌여왔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나요? 앞서 1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성률이 44%에 달한 점에 비춰볼 때 2차 잠정 합의안에는 더 진전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노조 관계자도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에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최종 투표 결과는 내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회사 측이나 노조 집행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SBS CNBC 장가입니다.